여자 400m 개인 혼영 종목이 또 이어지겠습니다. 아, 이 종목에도 우리나라의 남유선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죠. 네, 지금 현재 남유선 선수는 부산시 체육회 실업팀에 소속으로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죠. 4분 41초 55. 전년도 41초 55요. 예, 전년도 전국 체육대회에서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개인혼영 400 정도는 전년도까지는 전신 수영복, 첨단 수영복이 존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금년도 첨단 수영복이 퇴출된 이후로 세계적으로 수영 세계 신기록이 지금 전무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기록도 후퇴가 되고 이번 강조 아시안 게임 때 그 결과의 어떤 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대회가 되겠네요.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 갖고 있는 베스트 기록 내지는 세계 신기록과는 좀 거리가 멀더라도 지금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장 좋은 기록을 내는 게 중요하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남유선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2레인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자, 여자 400m 개인 혼영. 일단 개인 혼영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인 혼영 종목은 네 가지 종목. 자유형, 배영, 팽영. 아, 접영, 배영, 팽영, 자유형 순으로 예경을 하게 됩니다만 네. 자유형 개인 혼영 400m 같은 경우는 체력 소모량이 네. 자유형 1500 이상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가장 많은 종목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접영과 평영, 배영, 자유 이 네 종목을 모두 잘 해내야 하기 때문에요. 예, 대한민국의 남유선 선수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테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여자 수영 사상 첫 올림픽 본선에 진출을 했었죠. 네. 자, 중국의 리슈엔 씨 선수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아시아 신기록 4분 30초 43 아시아 신기록을 가지고 있죠. 네. 자, 예스우원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가 예선에서는 가장 좋은 4분 44초 09의 기록으로 통과를 했고요. 네네. 네, 예선 2위로 통과를 했던 일본의 가토 선수입니다. 4분 44초 72의 예선 통과 기록입니다. 네, 배영 종목보다는 좀 팽영 종목이 강세인 선수죠. 네. 그래서 일본의 후지노 선수 예선 기록은 4분 45초 67. 예,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는 4분 43초 49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만의 청완중 선수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아마노바 선수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본인 기록은 갱신을 했습니다만은 8위로 예선 통과에 했네요. 네, 아직까지 뭐 남유선 선수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선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 자, 선수들이 뭐 남유선 선수도 본인 기록 4분 41초 55만 나온다면은 첨단 수영복이 퇴출된 이후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뭐 메달 색깔은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하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네. 자, 선수들이 스타트 라인에 앞에 섰습니다. 자, 여자 400m 개인 혼영 결승 경기입니다. 긴장되는 순간 출발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접영으로 이제 100m를 갔다 와야 하죠. 네, 접영을 스타트를 하면서 무속 잠영에 적어도 접영 돌핀킥을 한 6-7회 정도 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죠. 자, 남유선 선수 지금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4레인에 예수원 선수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네, 4레인의 예수원 선수가 오전 예선 경기에서도 50m 랩타임 29초 81을 끊었었거든요. 네. 자, 남유선도 지금 전혀 뒤처지지 않고 있습니다. 돌았습니다. 아, 오히려 지금 대만의 청완중 선수가 50m를 1위로 네, 그렇습니다. 청완중 선수도 비록 본인 최고 기록에는 7초 정도 뒤처졌지만은 네. 기록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나쁜 기록은 아니거든요. 네. 본인 최고 기록도 한 4분 41초 정도 페이스를 본다 하면 남유선 선수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네. 자, 지금 100m 라인을 향해 선수들이 접영을 하면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 계속해서 지금 이 대만의 청완중 선수도 상당히 앞서 있는 모습입니다. 3번, 4번, 7번 레인이 거의 갔습니다. 자, 청완중이 지금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7레인의 청완중 선수는 개인혼영 선수이기 전에 접영에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혼영 400m는 접영 한 종목만 가지고는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선수들이 다시 접영에 이어서 배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남유선 선수는 지금 선두에 몸 한 개 정도, 예, 그 정도 지금 뒤쳐져 있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역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거리가 좀 더 벌어진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남유선 선수가 1레인에서 한 5위권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네. 남유선 선수가 분명히 또 아, 여기서 뒤집히네요. 예, 중국의
리쉬 선수가 1위로 치고 나갑니다. 네, 150m 지점에서 랩타임이 예선 때보다는 1분 39초 22. 네. 조금 1분 38초 14 조금 빨랐네요. 네. 자, 계속해서 배영 하면서 선수들이 역영을 펼치고 있는데 남희선 선수 지금 이제는 조금 거리가 벌어진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충분합니다. 또 자유형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남희선 네, 선수니까요. 3레인의 니 슈엔시 아시아 신기록을 가지고 있고 또 4레인의 S1 네. 중국 선수가 자국 선수들끼리 지금 현재 선두 1, 2 각 출전을 벌리고 있습니다만 올해인의 갓도 이지민 선수는 또 평영 종목이 아주 강세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따라 붙을 수 있을는지 그러기에는 상당히 좀 역부족인 것 같네요. 자, 지금 1, 2위권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네. 3위권은 지금 충분히 다시 한번 남희선 선수가 노려볼 만한 그런 거리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 4, 5위권을 지금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 평영에서 조금씩 거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가토 선수가 예, 많이 따라붙고 있죠. 예. 자 남유선 선수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멋진 역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원 선수가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리시현 씨 두 중국 선수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예선 때보다는 랩 타임이 약 한 3초 정도 빠르고 있습니다. 네. 기록으로 봤을 때는 4분 40, 한 1초 39초, 30초대는 진입하지 않겠나 그런 예측을 해보겠네요. 네, 남유선 선수를 계속해서 지금 5위권에서 계속해서 지금 역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마지막 자유형에서 극적인 반전을 또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유선 선수가 개인원형 선수이지만 자유형 장거리 부분에서도 800m에서도 아주 지난번 전국체전 은메달 땄었죠. 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0m를 남겨놓고 300m 지점에서 턴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남유선 선수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자유형 모드에 접어듭니다. 자, 이제는 4레인의 예슈엔시 선수가 상당히 좀 많이 멀찌감치 앞서 나가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모습이고요. 예수원 선수가 예선 때는 평영 종목이 상당히 좀 약했는데 기록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지금은 이번에 평영 종목이 아주 기록이 좋았어요. 네. 더 좋은 기록이 기대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350m 지점을 터치를 했습니다. 예슈엔쥐 선수가 예수원 선수가 지금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선 랩타임 때보다 한 7초 정도가 빠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속도로 지금 질주를 하고 있네요. 중국의 예수원 선수가 거의 뭐 선수들과 몸 2개 이상 3개까지 벌리면서 선두권으로 거의 뭐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4분 30초 43의 아시아 신기록은 깨지 못했습니다만 4분 33초 79로 예수원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금메달은 중국의 리슈엔시 그리고 3위는 대만의 청완중 선수가 차지를 하면서 여자 개인혼영 400m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4분 33초 79 일단 예선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록으로 수영을 마무리를 했군요. 네네, 예선 중국의 예선 선수가 예선 때는 4분 44초 09 이번 결승 기록은 4분 33초 79 본인 기록도 4분 37초 77 최고 기록인데요. 네. 약 한 4초 정도를 단축하고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역시 여자 부분의 강세는 일본보다는 중국이 좀 앞서고 있네요. 그렇죠. 상당히 평영 쪽이 약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평영에서 본인의 정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기록으로 금메달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네, 예수원 선수가 예선 때보다는 평영 종목이 결승에 거의 한 3, 4초 이상을 단축을 시켜서 아마 최고 기록을 갱신하는데 원동력이 된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렇게 앞선 두 종목 여자 400m 개인 혼영과 남자 100m 접영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드디어 남자 200m 자유형 결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동환 선수가 3레인 그리고 중국의 순양과 장린이 4레인과 5레인에서 정말 멋진 대결을 펼치게 될 텐데요. 자, 경기 결과가 나오고 있죠. 남유선 선수는 6위로 이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계속해서 박동환 선수의 남자 200m 자유형 결선 경기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아오티 아쿠아틱 센터입니다.